5번. 휴가 때뭐할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5번. 휴가 때뭐할 거예요? 1번. 이 사람은 어디에 다닙니까? 1. 절에 다닙니다. 2. 성당에 다닙니다. 3. 교회에 다닙니다. 4. 이슬람 사원에 다닙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이 사람은 어디에 다닙니까? 1. 절에 다닙니다. 2. 성당에 다닙니다. 3. 교회에 다닙니다. 4. 이슬람 사원에 다닙니다. 25과 1.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번 주부터 주말마다 기타를 배우기로 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번 주부터 주말마다 기타를 배우기로 했어요. 이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주사도 맞아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주사도 맞아야 해요. 2번. 거기에서 어떤 문화체험을 할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2번. 거기에서 어떤 문화체험을 할수 있어요? 35과 1. 다음을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한국 노래가 좋아서 2년 전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후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하지만 태권도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요즘은 한국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잘 만듭니다. 여자는 요즘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35과 1. 다음을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한국 노래가 좋아서 2년 전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후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하지만 태권도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요즘은 한국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잘 만듭니다. 여자는 요즘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